후쿠오카 도착 둘째 날. 오늘은 규슈 레일 패스를 가지고 나가사키를 다녀오려고 그래요. 일본 덕후들이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 게스트하우스에. 그 남자 두 명한테 이렇게 물어봤는데, 각각 다른 사람들이지만, 그 레일 패스를 활용해서 나가사키 전에 그 다카온센이라는 데가 있대요. 그 다카온센 갔다가 나가사키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면은 될 것 같아요. 기차도 예쁜 기차 막 갈아탈 수 있고. 그래서 오늘은 나가사키를 가려고요. 그래서 하카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카타역은 JR선이 연결되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 더 가까운 역은 기온역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JR선이 아니기 때문에 한정거장을 가도, 그러니까 기온에서 하카타역 한정거장을 가도 2-3천원을 내야 돼서 하카타역까지 걸어가요. 한 8분, 걸어서 8분 걸리는데 그 정도야 괜찮죠. 우리나라처럼 환승 이런 거 안 되기 때문에, 환승에서 뭐 할인되고 이런 거 아니어서. 역시 전략하는 로지. 어저께 공연 공간에서 이렇게 있는데,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모르겠는, 보통 뭐 그렇지만 남자 분이 앉아 있어가지고 일본어를 좀 이렇게 직원하고 하는 걸 봐가지고 제가 일본 분이냐고 일본어로 물어봤더니 한국 사람이라고 그래서 저도 한국 사람이라고 일본어로 얘기한 다음에 이제 한국말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했는데, 완전히 일본을 좋아해서 거의 뭐 1년에 한 5번 온대요. 심지어 교토에서 워킹홀리데이도 했었다는데. 그래서 많은 거 일본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참 재밌었어요. 여행지 추천도 해주고, 그리고 자기의 워킹홀리데이 경험에 대해서도 얘기해줬는데, 힘든 일 많이 했는데 굉장히 그 1년이 일본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배우고 뭔가 즐길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こちらですね。 はい。 いつまでですか。博多からでいいですか。はい、博多から。竹温泉まで。竹温泉。竹温泉でいいですね。一番新しいのでいいですか。ちょっと早すぎますね。早すぎます。35分です。いや、2分。12。12時ぐらいです。11時。11時で。はいはい。 11時 13分の列車で大いいです。はい、それです。これでいいです。はい、いいです。これでいいです。はい。博多から竹温泉でいいです。はい、はい。で、どこがいいです？いいかな。2でいいです。はい。ここでいいですか？はい。じゃあ11時13分でいいですかね。今日のですね。はい。帰りも時間わからない。帰りの時間わからないですよね。わからない。うん。 すいません、大変お待たせしました。申し訳ございません。これで大丈夫です。これ確認しますね。4月の30日。11時13分ですね。新幹線じゃないですね。新幹線、特急です。 약간 다른 나라나 우리 나라는 제 경험으로는 그 직원 호출 누르면은 이렇게 스피커로만 나오거나 그러는데요. 일본은 누르면 바로 보통 되게 빨리 직원이 와요. 직접 와가지고 해주니까 되게 편하네요. 게다가 친절해. 옛날에 기억으로는 별로 안 친절했던 기억이 나는데, 최근에 제가 느낀 거는 일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친절하고 이렇게 웃고 있고 이러네요. 뭔가 어제 만난 그 한국 여행객에 의하면 경제가 좀 뭐랄까 좋아져서 좀 여유 있어져서 그렇다고는 하네요. 제가 탈 기차는 이건 아닌데? 기차가 디자인도 다양하고 색도 다양하고 하니까 참 탈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차나 전철 안에서는 시끄럽게 하면 민폐고 그러잖아요. 되게 조용한 게 미덕이고 그런데, 기차에서는 뭘 먹어도 돼. 냄새도 풍기고 하지만 먹어도 된다는 건 참 신기한 것 같아. 지정석을 기껏 예약하고 그냥 빠른 기차를 탔어요. 자유석으로. 지정석에 자리가 좀 더 좋은 것 같긴 한데, 지금까지 경험으로는. 근데 30분? 아니면 10분, 11분 더 기다리니 그냥 갈까요? 같은 차 같아요. 근데 좀 놀라운 게
기차 요금이 싸지도 않은데 자주 있어요. 한 뭐 10분? 몇 분 간격으로 자주 있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진짜 기차의 진심인 거지. 일본 사람들은. 그리고 기차 디자인도 다 다르고 이름도 다 따로 있고 비싼데 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참 가만히 보면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니아들은 또 많이 찾기도 하고. 출발. 제가 방금 탔던 기차는 요까마색입니다. 나가사키를 계속 가려면 요카모메. 와, 흰색깔 기차를 타는 건가 봐요. 되게 흥겹네요. 근데 저는 갈아타지 않고 내려갈 거예요.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일본은 어딜 가나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참 편하다는 거. 유럽파들은 너무 달라요. 다케오 온천 여기에 내려가지고 이제 걸어서 올라가고 있는데 저 되게 럭셔리하게 생긴 카페 같이 보이는데 도서관이래요. 도서관 좀 유명한 것 같아요 여기. 그리고 이렇게 조용한 길을 걷다 보니까 여기 일본식 정원이 있다 그래요. 다케오 나베시마 일본 정원. 그래서 여기 한번 구경하고 그 다음에 다케오 그 신사는 이쪽인데 가보려고요. 이게 산길을 옆에 산이 있으니까 끼고 걷다 보니까 막 흙냄새도 나고 뭔가 막 일본의 그 전통의 그 감성의 냄새가 막 나는 것 같아요. 아, 산 새소리 들리는 거 봐. 이게 녹음이 이렇게 우거져 있네요. 우회전입니다. 지금 구글 지도 켜고 보다 보니까 얘가 막 말하고 있네. 꺼볼까? 아, 조용하다. 사람이 너무 없네, 근데. 평일이라서만 조용한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 동네가 원래 좀 조용한 것 같은데. 오늘 화요일이에요. 여기 인도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좀 가기를 망설였었는데 여기가 인도네요. 색깔로 표시는 안 되어있지만 그리고 뭔가 조금 후덥지근한 느낌이 있어요. 날씨가 뭐 되게 덥진 않은데 한국 기온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후덥지근해요. 오늘 아침에 비가 좀 왔어요. 그래서 이게 방수되는 옷을 일부러 챙겨왔어요. 룰라웨어라는 브랜드인데 이게 아래위 세트인데 가볍고 잘 마르고 빨래하면 잘 마르고 약간 방수 기능이 있어가지고 여행할 때 되게 편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산도 조그만 거 하나 챙겨왔고 비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산도 챙겨야 돼요. 어저께도 갑자기 비 와가지고 후쿠오카 도착했는데 그래서 좀 욕인 했죠. 우산도 그렇고 이런 스타일의 애팡소 옷도 그렇고 좀 쾌적하게 여행하는 게 목적이니까 또 가볍게 아 여기가 신사인가 봐요. 다케오 신사.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데 두렵네. 내가 이쪽으로 가는지 어떻게 알고 이렇게 기다려주고 있지? 당연히 신사 갈 거라고 생각했나? 이시이 빨래터 아닌가 이거? 옛날에 빨래터였나? 아 신사 들어갑니다. 진짜 오래돼 보인다. 아, 좀 낭만적이다. 관광객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들도 자국민들도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관광을 많이 다녀.
그 신사만 구경하는 게 아니라 이 주변이 막 나무도 많고 자연이 예뻐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 대나무 안 찍을 수가 없네. 이번에는 제 힘으로 티켓을 끊었어요. 지정석 자리 예약해가지고. 아, 이제 문이 열렸네. 들어갑니다. 2호선. 나 몇 번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나가사키역 안에 있는 시장에 들어왔어요. 백화점 지하 식당가 느낌인데. 아, 낮에 사케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네요. 오, 인기 많은데. 재밌겠다. 배가 고픈데, 아, 이따가 기차 탈 때 에끼벤을 먹을까, 여기서 먹을까 고민이네요. 아, 저는 나가사키 역에서 내려가지고 메가네바시를 보러 가고 있습니다. 어저께 만난 한국 친구가 안경 모양 다리인데 나가사키에서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거기 보고 구경하고 그 다음에 나가사키 짬뽕을 먹어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카스테라도 먹어보면 좋다. 레일 패스가 이렇게 편한지 몰랐어요. 살까 말까 고민했던 시간이 아깝네. 그러니까 규슈 여행할 때는 저같이 3박 4일 좀 짧을 때는 규슈 북쪽만 도는 걸로 그 티켓을 사면 좋을 것 같아요. 12,000엔인데 홈페이지에서 사면 11,000엔, 한 한국 돈으로 11만 원 정도 하는데 좀 비싸다 싶은데, 근데 워낙 일본의 교통비가 비싸니까 그걸 사가지고 3일 내내 타고 다니면, 기차 여행을 하면 이제 뽕을 뽑고도 남죠. 왜냐하면 하루에 두 번만 왔다 갔다 한 2시간 거리 왔다 갔다 하도 4시간 타도 10만엔이거든요. 아, 아니다, 10만원. 나가사키에도 노면 기차가 많은가 봐요. 메가네 바시에 도착. 역시 사람들이 다 찾아오는구나. 나처럼 관광지네요. 사람들 엄청 많다. 강가를 따라서 산책을 해보면 어떨까? 약간 규모는 우리나라 약간 청계천 다리 규모 같아. 이 너비가. 주변에 높은 건물도 있고, 이거 진짜 청계천 다리 같다. 내려가 볼까요? 물소리. 아, 좋다. 아, 산책하기 예쁘겠는데? 와, 잉어들도 보이는데요? 한번 건너가 볼까? 와, 이거 엄청 많아, 큰 거. 와. 나름 물 깨끗하네. 어, 이거, 이거, 와, 엄청 커. 와, 이거 보시면 크기가 다 됐어. 아, 이거야? 커피 앤 앤티크.
이건 뭘까요? 1936년부터 있었다는 상점가에 들어가 볼게요. 세컨 스트리트. 아마 빈티지 옷 가게 같은 거 들어가볼까? 기차를 타고 숙소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예쁜 산복길이 보여가지고 걸음을 멈췄어요. 여기가 테라마치 1초메. 저 앞에 달동네처럼 산 아래 마을이 보인다. 자, 나가사키역에 도착했어요. 그 안경바시, 메가네바시에서 여기까지 걸어서 20분. 노면전차 안 타고, 버스 같은 거 안 타고 걷기 딱 좋네요. 왕복 40분. 나가사키 역 안에 있는 패밀리마트인데 애기벤을 파는 거예요. 보면 애기벤 하나 하고 맥주를 하나 사면 되겠다. 자, 이번에는 다시 하카타역으로 돌아가는 기차를 탔는데요. 가모메 기차. 그리고 방금 편의점에서 산 기린 맥주하고, 그리고 애기벤. 고기야. 와. 상 받았다고 하는데 이제 상 받을만 하네. 맛있다. 고맙습니다. 이번 列車は가모메 52호 하카타역입니다. 모여는 사이가 오시가 생산사입니다.